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불교를 찾아서 이제 7강이 되겠습니다. 한민족의 사촌이 사는 만주, 소수민족 몽골족은 불교를 신앙하고, 너무나 멀어진 우리 옛 고향 조선족이라는 디아스포라의 비애, 이렇게 제가 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현재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눠져 있죠. 외몽골이 몽골의 이제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몽골도 무시할 수 없는 몽골의 언어와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중국 치하에서 몽골 제국의 후예들은 내몽골 자치구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 자존심은 아직도 꿋꿋하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내몽골입니다. 내몽골에는 아직도 장전 불교와 티베트 불교 그리고 순수한 몽골 불교 전통을 보존하여 지키고 이제 있습니다. 저는 뭐 몇 년 전 내몽골을 이제 그 기행하면서 특히 그 불교에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이제 한 바 있고, 단동이나 뭐 지바는 최근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다녀가고 있고, 유적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내가 구태여 사족을 달지 않아도 뭐 될 것 같고, 상세한 소개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길림성 지반에서 통화를 거쳐서 백산, 연길, 뭐 백두산, 답사 또한 이제 정해진 코스지만 나는 방향을 좀 내몽골로 이제 들었습니다. 백두산은 뭐 한 너댓 번 정도 가봤기에 지반 통화 요원을 거쳐서 내몽골 통로로 이제 향했죠. 그 다음에 대련, 단동, 환인을 거치면서 청나라와 만주족이라는 키워드가 내리를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청나라는 긴 중국의 역사에서 중국 대륙을 지배한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1610년 누르하치가 만주를 통일하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후금으로 이제 정하며 시작됐다가 후계자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고쳤어. 청으로. 주변 각국을 침공, 영토를 확장한과 동시에 군사 행정 제도인 8기 체제를 확립하였고, 홍타이지의 다음에 즉위한 순치제가 청의 8기군은 산해관을 넘어서 명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아서 1912년까지 약 300년간 중국 대륙을 이제 지배했습니다. 청은 1911년 10월 10일에 발발한 신해 혁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혁명의 중심인물 순호는 손문이죠, 손문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이제 수립하였습니다. 중국의 다른 왕조와는 달리 300년간 불과 몇 명의 황제만을 배출했는데, 청나라가 강희제는 청나라의 제4대 황제로서 무려 60년을 황위에 있었고, 제6대 황제인 거울룡 황제도 황위에 오르고 나서 60년간 중국 대륙을 이제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주족은 어떤 민족인가? 만주족은 만주, 중국 동북부죠.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 라오닝성은 요령성이라고 그러고, 지린성은 길림성, 헤이롱장성은 흑룡강성. 연해주에서 발생한 그 퉁구스계 민족으로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여진족의 후신으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후금을 이제 건국하였다고 하는데, 만주족은 대대로 동북지역에 이제 살았으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으로 지금은 거의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죠. 2000년도 조사로 중국에 뭐 한 천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 지금도 만주족 자치원이 몇 군데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주어를 일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지만,
청나라 시대에 진행된 민족문화의 한족화로 인해 현재는 만주어의 사용 인구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고요. 극소수에 불과하죠. 거의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뭐 신장 외유월 자치구, 신장 이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인 시버족은 거을룡제 시대의 원정군으로 참가하여 정착한 만주족의 이제 후예이지만 뭐 스스로 만주족과는 다른 별개의 민족으로 또 간주를 하고 만주족이 퉁구스계라면 그리고 퉁구스 계통이면 한민족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사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뭐 논란이 많은 것을 보면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얼굴을 보면은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딘지 뿌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단군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더 리서치 이제 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이 정도 선에서 만주족 이야기는 뭐 적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기영에서는 만주, 몽골, 장전불교와 열하일기 또 조선족에 이르는 자료 섭렵이 좀 이제 필요했습니다. 이번 기행 루트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라는 우리 민족사의 큰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따로 기술해야 할 분야라서 일단 이번 기행에서는 인지만 하고 자료 섭렵과 구체적인 현장 답사 또한 뭐 소극적일 수밖에 이제 없었고 솔직히 이 분야는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 답사 또한 구체성을 떼어야 기술 또한 뭐 신중해야 이제 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다뤄보기로 하고 다만 입양면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고 현장 답사도 하고 뭐 자료도 이제 모은다는 이제 자세입니다. 본래의 나의 관심 분야가 불교이다 보니 다른 분야는 좀 관심이 덜 갔으나 청나라 만주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라는 우리 민족사의 주제들이 그 내리를 점령하면 뭐 이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길림성 통화에서 내몽골로 향하면서 요원에서 이제 하루 쉬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과 내몽골 동부 지역을 같은 지리권역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에서 내몽골 통역까지는 버스로 갔는데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 고조선과 고구려 이제 발해권이었다는 역사적 현장이지만 지금은 동북 삼성 가운데 요령성과 내몽골 지역에 이제 속했습니다. 통로와 적봉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조그만 그 타운들인 그 치라는 내몽골 자치구 행정단이 도시들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내몽골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북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몽골어로는 외부르 몽골이라고 이제 표기하는데 외부르라는 몽골어로 남쪽 뭐 안쪽 이제 앞쪽을 뜻합니다. 즉 외부르 몽골은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내몽골이지 내몽골 이너몽골이라고 그래 이너몽골이야. 남몽골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동북부 지역 호른베이얼시라든지 뭐 싱안맹이라든지 풍나오시라든지 쯔펑시 같은 것은 동사명이라고 하여 만주의 이제 일부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사실 내몽골은 이미 뭐 한족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족이 내몽골 자치구 주민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몽골족은 17%를 차지한다고 하며 마오쩌둥 시대에 목축경제의 집단 농장화에 따라 정착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초원 대신 거의가 도시나 뭐 타운에서 이제 살고 몽골어와 중국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후한 시대 얘는 이제 흉노가 한의 굴복 하투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고 하투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중서부 내몽고의 지역으로 황하 중상류 유역의 이제 평원 고원지구를 이제 말하죠. 또 서진시대에는 화토의 흉노 대추장 유연이 한왕조를 이 지역에 이제 세우면서 5호 16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시대에는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는 다시 하투 지역을 점령, 한족들을 이제 정착시켜 나갔으나 당나라가 몰락과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내몽고로 동쪽에서 힘을 키워오던 거라는 이 틈을 타 요나라를 세우고 내몽골 일대를 장악하지만 후에 여진족에 멸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해 서열을 세웠죠. 여진족은 이제 금나라를 세워 북중국과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1227년에는 서하를, 1234년에 금나라를 점령했고, 그의 후손들은 1279년에 중국을 정복하고 이제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원은 1368년 한족이 명을 세우면서 다시 몽골 고원으로 이제 되돌아왔고, 명나라는 현재 자리에 만리장성을 이제 세웠습니다. 만리장성은 내몽골의 남쪽 경계와 이제 대체로 뭐 일치하죠. 17세기 만주족이 몽골족을 복속하고 1644년 명을 또 정복한 후 청을 세웁니다. 만주족의 청조는 몽골을 예몽골과 내몽골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다른 방법을 통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한 2주간의 계행을 마치고 이제 요령성 성도 심양으로 이제 향했고, 심양은 중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대도시입니다. 여행은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행은 철저하게 배낭여행 이제 탐사라고 할까? 그야말로 이제 리서치 여행이어서 뭐 경비 또한 예산을 넉넉히 이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빠듯한 일정과 경비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소화하다 보니 시간이 짧고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됐죠. 게다가 중국은 한국인들에게는 무조건 삼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묵게 하고 있어서 숙박료 또한 간단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북 삼성과 내몽골 호북성 등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탐사 방문이 이제 잦은 곳이죠. 동북 삼성 영역 지방 같은 데에서는 한국인들이 의당 고구려 외 도성이나 광개토 대왕 비석 등을 보려고 이제 온다고 하지만, 적봉 등 내몽골의 홍산 문화, 고조선 고구려 유적 등지를 찾는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뭐 이런 유적 이주에 이제 기억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고생을 하면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심양이 오니까 이제 한결 마음이 놓이기는 했으나 숙소가 또한 문제.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이제 서탁가로 이제 향했죠. 심양. 한국에서부터 메모해 두었던 주소를 들고 이제 민박집을 찾았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맞이해 주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이제 일시날릴 수 있습니다. 1인 1박에 100원, 100위안이지. 비싸지도 않고 조식까지 또 제공해 주었고, 방도 뭐 호텔로 못지않았고 2인실을 혼자 쓰도록 하고 방 안에 뭐 화장실, 샤워실까지 갖춰줘서 이제 불편함이 없었고, 와이파이에 뭐 한국 TV 시청까지 이제 가능했습니다. 일단 여장을 풀고 조선족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숙소에 와서는 그대로 이제 나가떨어져. 약 2주간의 빠듯한 여정에 몸이 지쳤던 모양이고, 이제 나 자고 나니까 아침이었고, 모처럼 아침 밥상을 바꿔보니 식욕이 뭐 집에 온 느낌이었고, 여행객은 나한 사람이고 다른 몇 분들은 뭐 사업차이고 심양에 이제 와 있는 분들이었고, 참그 음식이라는 거는 뭐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이제 요소요 조건이죠. 또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동족이라는 것도 삶의 1차적 군집 단위 조건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언어를 또 사용하면서 담소를 나눈다는 것은
이국 땅이지만 동족이라는 강한 유대 행위요 공동체 소속원의 정체성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같은 동족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족과 같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 땅에 가서 이제 산 사람을 디아스포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저 이스라엘 민족이나 팔레스타인 등에 비하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디아스포라는 그래도 삶의 조건이 좀 나은 편이죠. 같은 한국인 출신이지만 중앙아시아의 코레인이라는 디아스포라는 정체성과 여건이 중국의 조선족보다는 더 어려워 보였지만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들의 삶은 그렇게 뭐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수차례 다니면서도 이번처럼 진지하게 조선족이라는 디아스포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사유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획에서는 리서치를 좀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침 그 심양 사탑가에는 신화서점 분점이 있어요. 신화서점이라고 해서 유명 중국 가면 신화서점에 새로울 신자 화 신화서점 어디로 가나 그 중국은 신화서점 아마 구경 같아요. 구경 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기 가보면 조선족과 한국인을 위한 서점이어서 관련 서적들이 이제 많아서 자료를 구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조선족 역사 독본 신현숙제를 읽고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정식 법적 인정을 받은 이름이 조선족입니다. 그전에는 조선인, 뭐 고려인, 한인, 뭐 한교 등으로 이제 사용됐다고 하는데 조선족 중국 이주의 역사는 이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조선 농민들이 동북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 왔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되자 농민들과 애국지사 의병 투쟁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거 이제 이주해 왔고 1931년 통계에 의하면 6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반도에서 집단 이민 개척 이민을 모집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시켰는데 1945년 8월경까지에 이르면 216만 명에 달했다고. 또 읽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종교 현황에 관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 보면은 1932년 연변 일대에는 기독교 신도가 한 1만 6천 명, 천주교가 동북 조선인 가운데서 신도가 한 1만 명. 그리고 불교는 뭐 그 4월 8일 이제 불탄절에 석가탄신일에 이제 일반인들도 절에 뭐 갈 정도 있고 1934년경 연변 일대에는 절이 한 14개, 신도가 뭐 한 2,400명 정도 이제 있었으나 해방 후 조선족 사회에서 불교는 점점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의 경우 1934년 연변 일대 유학 신봉자는 1만 7천 명, 천도교, 시청교, 청림교, 대종교, 원종교 등 민족 종교가 활동했고 1932년 천도교는 약 4천 명 가량 되었으며 시청교, 청림교 등이 존재했는데 청림교는 유불도가 포함된 종교로서 반인운동을 인정했다고 하고 청륜교는 1944년 용정 서쪽 비암산 비밀집회 때 반일 봉기집회를 하다가 일본 헌병의 습격을 받고 600명이 체포되었고 상층 골간들이 사형된 후 자취를 이제 감췄던 비극적인 이야기에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대종교는 한때 상당한 세력을 형성 1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활동했던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서 조선족이라는 디아스포라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으며 또 빵디 민박 주인 고상기 씨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일제 때 할아버지 대에 충남 부여금방에서 길림성 집 장충금방으로 이제 이주해 왔었고 그때 고상기 씨 아버지의 나이가 9살이었다고 하고 고상기 씨는 장춘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다행히 한국과의 수교로
한국과 일본 중에서 10여 년간 가정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이곳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제 민박집을 한 10여 년 전부터 운영, 심양을 찾는 한국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제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숙식만큼 중요한 것 또한 없다고 보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편리하고 아늑한 유신 공간이 하고 주인의 친절함과 주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도 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빵디 민망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인데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 농사는 잘 지어서 딸하는 교수 생활을 할 정도로 성공한 중산층 조선족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화제로 담소를 나눴고, 그런 참 추억으로 남고, 심양을 찾을 기회가 있는 분들은 섣다가 이제 조선족 타운에 있는 빵디 민박에서 뭐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타운에서 며칠 쉬면서 독서와 심양 시내 관광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심양은 중국말로는 선양이라고 그러죠. 선양. 중국 라오닝 요령성의 성도로서 동베이 삼성에서 제일 큰 도시고, 경제, 문화, 교통, 군사의 중심지라고 이제 하고, 국가 역사, 문화, 명성에 이제 선정된 관광도시로 만주족은 묵돈이라고 부르고, 유럽 사람들에게는 만주족은 묵돈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선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심수 지양에서 이제 유래된다고 하는데, 720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17세기 초반 사루 전투에서 승리한 만주족의 루루하치는 선양을 점령하고 1625년 후금의 수도로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634년은 이제 성경으로 뭐 개칭하고 청나라 이름을 이제 고친 후금은 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킨 후 중국을 점령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이제 변경하죠. 선양은 제2의 수도 대접을 받아서 1657년에는 봉천부라고 이제 명명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중앙정부에 중과한 관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시내는 그때 이제 황궁, 선양 고궁이 남아있고, 선양은 36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한족이 91%를 이제 차지하죠. 36개의 소수민족은 만주족, 조선족, 뭐 후이족, 시버족, 몽골족 등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심양에서 며칠 쉬면서 이제 시내 관광을 하고 사딱거리에 있는 신화서점에 가서 조선족에 관한 책도 사고, 다른 거리에 있는 뭐 서점에서는 이것저것 필요한 이제 서적을 구입을 해서 독서도 하고 조선족과 대화도 이제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몽골 불교를 찾아서 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